네, 학습할 내용은 RLC 소자의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교류회로 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교류회로 해석을 위한 수학적인 관계식을 몇 가지 배우고요. 네, 복소수와 지수 형식의 컴플렉스 넘버와 익스포넨셜 폼을 수학적인 내용을 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저 노테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회로 해석을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페이저 표현법을 배우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LC 소자에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교류회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류회로에서 이제 교류에서 RLC 소자의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항 원자 저항 소자에서는 저항은 전압과 전류 관계가 직류에서나 교류에서나 동일합니다. 그냥 R 값이 더해진 값이 되겠죠. R 값이 곱해진 값이 되겠죠. V는 IR, 전류, 직류에서는 전류 크기의 저항이 곱해지면 전압의 크기가 되는데, 교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상수가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류를 im sin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i, 그 다음에 전압을 vm sin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i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에 전류 값에 r만 곱해지면 전압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위상을 I, 전압의 위상을 V 이렇게 하니까 전압의 위상은 전류의 위상과 동일하죠. 그리고 전압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 곱하기 R이 됩니다. 결국에 크기 관계는 전류의 크기에 R이 곱해지면 전압의 크기가 되고, 위상은 전압과 전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있다면 전압도 크기만 다르고 이제 동일한 위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저항에서는 서로 같고, 크기는 전류의 크기에 저항이 곱해지면 전압이 된다라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교류 소자에서 RLC 소자의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터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 관계 그리고 위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소자에 대해서 그 특성을 받고, 이제 그 수식의 형태가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전압은 인덕터의 경우 전류를 한번 미분한 값에 인덕턴스가 곱해진 값으로 이렇게 그 식이 정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전류를 우리가 교류 신호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표제값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위상, 네, 전류의 위상을 세타 i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교류 신호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전압의 위상을 세타 V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전류의 크기와 전압의 크기, 그리고 전류의 위상과 전압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인덕터 소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되니까 여기에 수식 전류를 넣어서 전압은 전류를 한번 미분한 거에 인덕턴스가 곱해진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줬을 때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사인을 한번 미분하는 것이죠. im은 상수고, 네, 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그리고 사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한번더 미분해 준 값이 앞에 곱해지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가 되겠죠. 그리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예.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를 이렇게 x로 미분할 때 gx라는 함수가 여기 안에 있으면 이거를 먼저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고 이렇게 t를 이제 large t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이 안에 있는 함수, 여기 GX죠.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미분한 거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원래 미분하고자 하는 그 변수로 미분을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안에 함수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한번더 미분하고자 하는 변수 값으로 미분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때, 미분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얘를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죠. 코사인 t고 t를 다시 라지 t. 네. 이 라지 t를 이 스몰 시간 t로 미분한 것은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i를 t로 미분하면 오메가만 남죠. 그래서 오메가가 앞에 곱해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메가 l i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i라는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압이죠, 전압. 네. 이게 전압인데, 이 전압값을 지금 앞에서 쓴 전류, 전류와 이 전압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사인을 기본 함수로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기본 함수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90도죠. 그래서 이것을 사인 함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VM은 오메가 L IM이고, 세타 V는 세타 I 더하기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 신호에서는 두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죠. 크기, 그리고 위상입니다. 직류의 경우는 크기만 관심이 있었는데, 교류의 경우에는 위상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크기와 위상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크기 관계는 전류의 크기에 오메가 L이 곱해지면 전압의 크기가 되는 관계. 그리고 위상은 전류의 위상에 90도가 더해지면 전압의 위상이 되는 관계.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전류의 위상이 전류가 이렇게 있다면 전압은 위상이 90도 빠른 90도 위상은 90도가 빠르고 크기는 위상이 이렇게 90도가 빠르고 크기는 오메가 L이 곱해진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압과 전류 사이의 크기 관계가 이 주파수 네, 이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이 곱해지는 값이 커지고 주파수가 작으면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 크기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위상은 항상 90도로 똑같죠.
이번에는 캐패시터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와 전압을 각각 이렇게 순식간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전압과의 전류의 크기 관계 또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캐패시터의 수식을 보고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IT는 C, D, V, T, D,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 V, T, D, T를 해서 계산을 해서 전류를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리고 사인 안에 있던 이 값을 T로 한번 미분한 값을 앞에 곱해주고요. 그리고 VM을 VM은 상수니까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식을 정의해 보면 전류의 크기는 전압의 크기 곱하기 오메가 C가 되겠죠. 그리고 위상은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에서 90도가 더해진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의 크기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전압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에서 오메가 C분의 1이 곱해진 값. 그 다음에 전압의 위상은 그렇죠? 전류의 위상에서 90도가 빠진 값. 이렇게 식을 전압의 크기와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캐패시터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보면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있으면 전압의 위상은 90도가 늦은 그런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빠르고 전압이 늦은 그런 위상이 같습니다. 90도만큼. 그래서 캐패시터의 경우는 인덕터와 반대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가 인덕터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빠른 반면에 캐패시터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른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소자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회로 내에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소자는 봤지만 소자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진 것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전압과 전류 RLC 소자가 같이 쓰여졌을 때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각각의 소자의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소자에서 이제 전체 전압 그리고 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네, 여기 이제 VR 그리고 VL 이렇게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 이제 전체 전압이 되는 그런 관계의 식을 이용을 하면 이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의 관계를 알수 있겠죠. 네. 여기서 VR은 VR도 이제 그 시간에 대한 함수죠. 교류니까. 네. VL도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LdIdt죠. 네. 이렇게 전체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네, 전류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전체 전압이 되는 그런 관계죠. 네, 그러면 이제 저항과 인덕턴스를 알때 이제 전압을 몇 볼트를 걸어주면 전류가 얼마가 흐르고 그것으로부터 또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곳으로부터 또 각각의 소재에 걸리는 전압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각 소재에 걸리는 전압 전류를 다 알아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을 이제 써봅니다. 전체 전압이죠. 전체 전압은 여기 이렇게 전류 곱하기 R 하면 V R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전체 전체 이제 전류 이제 R과 이제 동일한 전체 전류가 흐르죠. 이것을 한번 미분해서 L을 곱하면 얘는 VLT죠.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전압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VLT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전압 크기 관계는 여기 앞에 사인이 곱해진 사인 함수의 앞에 곱해진 값으로부터 구하고 위상 관계는 이 수식이 사인만의 함수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삼각함수 공식들을 활용을 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수식의 형태를 바꿔주면 그때 크기 관계 그리고 위상관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함수 지금 회로가 이렇게 R과 L만 연결된 이런 회로에서
그리고 삼각함수 수식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 사인만의 함수로 항상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좀 수식이 복잡해지겠죠. 이 점점 회로가 복잡해질수록 이 삼각함수의 계산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계산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계산을 좀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저 표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좀 필요 없는 계산들을 좀 생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페이저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를 배우기 위해서 컴플렉스 넘버와 익스포네셜 폼의 수학적인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 표현 방법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소수와 또 지수 형식의 이 표현 방법을 좀 수학적인 내용을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지수 형식의 표현, 복소수 형식의 표현에서 우리가 이 자연수라고 하죠. exponential. 이게 대략 뭐 2.718 정도 되는 요 값을 알고 있고 이 자연수의 지수 꼴, 제곱, 거듭제곱 형식의 이런 형태식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요. 여기에 복소수가 포함된 지금 여기는 J를 썼는데 우리는 복소수를 I, 실수와 허수 이렇게 해서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죠. 우리가 I를 사용을 했는데요. 전기나 뭐 이런 회로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이제 I 대신에 J를 씁니다. I는 전류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헛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J를 씁니다. 여기서 J를 뒤에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주로 앞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J에 B 이렇게 뭐3 더하기 J에 4 이런 식으로 복소수를 씁니다. 그런데 이 지수 위에 복소수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복소수가 쓸수 있는데 복소수가 쓰이면 얘는 지수 형식으로 된이 값은 이렇게 복소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수 위에 복소수가 포함된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공식이 오일러 공식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오일러 공식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형식의 이 수식은 코사인 x 더하기 j의 사인 x가 됩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의 j의 x 이것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좌변과 이 우변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보면 두 개가 서로 같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식이 정의가 이렇게 되죠.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치면 이 수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fx에 0을 넣으면 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f0 그리고 더하기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fx를 한번 미분하면 한번 미분하고 0을 넣으면 이 값이 얻어지죠.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가 x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fx를 두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을 하면 여기를 제곱으로 할까요? 제곱 두번 미분을 하면 요 앞에 2가 곱해진 값이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두번 미분을 하고 fx에 0을 넣으면 2가 곱해진 이 값이 얻어집니다. 그럼 얘를 도로 2로 나누면 이 값이 그대로 얻어지겠죠? 3이 그러면 x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 세제곱 텀이죠. x 네제곱 텀은 4 팩토리얼 분의 4번 미분한 것에 0을 넣어서 x 네제곱 해서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해서 다 더해주면 fx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입니다. 이것은 0에 대해서 전개를 한 수식이고요. 특정 a 값에 전개를 하면 a 값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수식이 이렇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0에 대해서 전개한 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네, 이 함수를 전개를 해봅니다. 자, 2의 jx를 전개를 해봅니다. 2의 x를 미분하면 그냥 2의 x죠. 2의 ax를 미분하면 a의 2x 네, 이렇게 됩니다. 2의 jx를 미분하면 한번 미분하면 J의 2의 J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네, 아까처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0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 수식을 전개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1 더하기 jx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빼기 j의 3 팩토리얼 분의 x세제곱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변도 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홀수인 것을 묶어보면, 네, 코사인 x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한 것과 똑같고, 네, 이 짝수 번째에 있는 이 복소수 텀만 묶어보면, 네, 사인 x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한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이 오일러 공식은 나중에 이제 그 지수 형식에 지수 형식의 값을 복소수 형식으로 바꿔주는데, 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페이저 형식으로 교류 신호를 표현할 텐데, 그 페이저 신호의 형태가 바로 이 지수 형태와 복소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오일러 공식을 잘 암기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일러 공식에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 지수 형식으로 된 것을 네, 복소수 형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4, 2의 j의 60도 4j의 60이라고 하는 이 값은 네. 어떻게 복소수로 바꿀 수 있는지 이 오일러 공식을 써서 그대로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4로 묶고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써주면 코사인 60도 더하기 J의 사인 60도 네,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60도면 얼마죠? 여기 60 여기 분의 여기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사인 60이면 네. 2분의 3이네요. 네. 그러면 2 더하기
J의 2 루트 3.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형식의 값을 이렇게 복소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오일러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지수 형식으로 써 있는 값을 복소수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해봤는데요. 네. 그 반대의 경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소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수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을 해볼 텐데요. 예, 여기 이제 수식을 그대로 수식을 그대로 쓴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R 사인 세타 값과 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B로부터 R 값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세타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AB로부터 이 R값을 구하고 세타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A와 B의 길이를 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면 A는 R 코사인 세타 한 변을 R로 하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 예, 여기 변의 길이가 한 변이 A고 한 변이 B이면 이 A 값은 이 B 변을 R로 두면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가 되고 B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리얼 값, 실수 값, 그다음에 복소수 값을 각 축으로 수직으로 축으로 놓고 A, B 지점에 이렇게 B 지점을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가 R 사인 세타가 되고 이 R은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스퀘어 루트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수식을 보면 그죠? A는 알코사인 세타, B는 알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서 A는 알코사인 세타, B는 알사인 세타, 그리고 R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스퀘어루트. 네. 그래서 R은 이렇게 되고, 세타 값은 예, 바로 이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A, B 지점, 예, A, B 지점으로 향하는 네, 이 벡터와 여기 리얼 파트의 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J의 빗골을 지수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A, B 지점 이렇게 하고 R은 여기의 길이죠. 그리고 세타는 여기의 각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R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스퀘어루트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타 요 각도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사인이 r분의 b가 되고 코사인은 r분의 a가 되고 탄젠트는 a분의 b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a랑 b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가 되는 이 세타 값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탄젠트의 역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크 탄젠트라고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탄젠트의 역함수가 아크 탄젠트죠. 네, 역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수식으로 해주면 세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 루트 3 더하기 j의 4는 4 루트 3, 4. 4 루트 3, 4에 해당하는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R이라고 했죠. 그래서 R은 4 루트 3의 제곱 스퀘어루트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8이 되겠네요. 8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8 2의 j의 세타인데 우각도가 세타입니다. 우각도는 이제 4 루트 3분의 4가 되는, 그죠? 얘는 이제 루트 3분의 1이죠.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은 뭐죠? 네, 얘는 30도죠. 30도. 그래서 이 값은 이제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려진 각인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30도면 1대 2대 루트 3이죠, 비율이. 왜냐면 이게 이 정삼각형에서 절반을 나누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길이가 1이면 여기는 길이가 2고 여기는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는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값은 30도죠. 그래서 8, 2의 J의 30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계산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수 형식의 값을 복소수로 바꾸는 것, 그리고 복소수 형식의 값을 다시 지수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 서로 간에 변환하는 것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페이저 표현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저 표현 방법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인스턴트 뉴스 표현으로 순식간 표현으로 시간 t가 포함된 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면 항상 크기와 위상 이게 주로 관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주파수는 서로 같습니다. 네. 이 소자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파수는 항상 같고요. 이제 크기와 위상이 항상 우리 관심이죠. 여기 이제 이 수식을 여기 IMAG라고 이렇게 그냥 어떤 의미의 표기를 한 건데요. 그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허수감만 취해라라는 표현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의 이미지너리 값 허수 값만 취하면 사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요거의 복소수 이건 복소수죠. 여기서 허수만 취해라.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im 2의 j의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네, 세타 i 전류는 그리고 전압은
vm exponential j의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전압은 R 곱하기 전류입니다. 이렇게 식을 쓸수 있죠. 이렇게 식을 쓰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2의 J의 오메가 T 더하기 J의 세타 이렇게 되죠. 위에 이제 더하기가 있으면 오메가 T 2의 J의 세타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죠. 곱하기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빼줍니다. 이것을 앞으로 빼주고 여기 이제 R 곱해진 것은 허수만 취하라라는 것 안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수 취하기 전에 어떤 수를 곱하는 것과 어떤 수를 곱하고 허수를 취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요 텀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이 들어간 것을 이 지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 이 삼각함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나누기 해서 다시 사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대신에 이것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수 형식의 값을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를 해서 지수 형식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순식값으로 뭐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더 계산이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쓰는 대신 이 지수 형식의 값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복소수만 취해주면 내가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것을 계산한 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텀은 쓸데없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만 수학적인 계산은 이 지수로 계산을 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소수만 취해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는 계산을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복소수에 해당하는 그 텀만 내가 계산하고 싶은 값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페이저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복소수 지수 형식의 표현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 텀까지도 계속 중복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텀까지도 생략을 하고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이 부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값에서 허수부만 내가 취해주면 허수부를 취해주고 이 값을 곱해주면 원래 원하던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신호, 순식값 신호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식의 신호 값을 페이저 형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저 형식의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제 요 수식을 우리가 얻었죠. 저항이 여기 이제 전류의 크기, 전류의 위상, 전압의 크기, 전압의 위상이 이제 지수 형식으로 쓰여졌고, 여기 이제 R 값이 곱해지면 전류의 페이저 표현에 R 값이 곱해지면 전압의 페이저 표현이 됩니다. 저항에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페이저 표현을 쓰기를 약속을 하기를 실효 값을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최대 값이 아니고 최대 값의 루트민 스퀘어 값, 실효 값. 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루트2로 나눈 값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경우 전류의 페이저의 R이 곱해지면 전압의 페이저 값이 됩니다. 페이저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페이저라는 표시로 위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페이저 표현 방법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위상, 전류의 페이저 표시는 전류의 크기와 전류의 위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전류의 실효값 그리고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실효값, 전압의 위상. 이제 그냥 R이 곱해진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의 실효값, 전압의 크기는 R 곱하기 전류의 실효값이고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부터, 페이저 표현으로부터, 이 신호는 루트2배
페이저 표현으로부터 이 전압의 순식값은 이렇게 된다라고 쓸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크기와 위상을 알고 있으니까 크기 이거는 최댓값을 써줘야 되죠. 앞에 위상을 아니깐요.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 정보는 페이저 표현법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따로 페이저만 표현만 수식 페이저 신호만 알고 있으면 주파수는 따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저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 주파수 정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에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RLC 소자가 주파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전원의 주파수 그대로 항상 똑같기 때문에 주파수 정보는 이제 페이저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덕터의 경우에 대해서 페이저로 어떻게 수식이 표현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의 경우는 수식이 이렇게 되죠. 순식값의 표현으로는 미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여기서 미분은 허수값을 취하고 미분을 하는 것과 미분을 먼저 하고 허수값을 취하는 게 동일하죠. 그래서 이 수식을 미분을 먼저 하고 허수값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 지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지수 형식의 미분은 미분이 쉽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에 대한 미분 표현, 미분 계산보다 2의 제2의 2x를 미분하면 그냥 2의 x죠. 이것을 한번더 미분한 값이 앞에 곱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미분을 해주면 이것을 미분한 2의 제2의 오메가 t 알이 세타 이것을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제2 오메가의 2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을 t로 미분한 게 이거죠. 앞에 곱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분의 표현이 곱셈의 표현으로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페이저를 사용하면 계산이 이제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J오메가가 곱해진 네, 미분 계산이 J오메가가 곱해진 것으로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네, 여기 이제 2의 J오메가 T 이것도 계속 양변에 똑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이렇게 이 부분을 어차피 이제 생략을 하면 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그리고 전압은 전류의 J오메가L이 곱해지면 전압이 됩니다라는 이런 수식의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의 표현의 신호가 얻어지면 이것을 네, 허수부를 취하고 2의 J오메가T 2의 J오메가T를 곱하고 허수부를 취하면 원래 내가 계산하려고 했던 그 순식값 신호가 얻어지게 되겠죠. 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얻어진 요 값을 우리가 이제 페이저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실효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실효 값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방의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의 경우에는 네, 전압은 네, 전압의 페이저 표현은 네, 전류의 페이저 표현에 J오메가L이 곱해지면 된다라는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연산이 필요 없고 곱셈만으로 표현이 되죠. 전류에 J오메가1이 곱해지면 전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 수식이 성립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저로 크기와 이상 이렇게 이 페이저 표현 수식으로만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캐패시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인덕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가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까 인덕터의 경우와 전압과 전류 위치가 바뀐 형태의 수식이죠. 마찬가지로 식을 전개를 해보면 예. 여기 전류 여기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 네, 이쪽에 전압이 들어가고 이쪽에 전류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똑같이 미분 연산을 해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J오메가 C죠. 네, J오메가 C.
그래서 네. 이렇게 표식을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전압에 제이오메가C가 곱해지면 전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전압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전류에다가 제이오메가C분의 1이 곱해지면 전압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죠.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 연산이 곱하기 연산으로 바뀌었죠. 네. 네. 수식이 이렇게 얻어졌는데요. 이제 페이저 표현에서는 우리가 수식을 이 앞에 크기를 실효 값으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페이저로 표현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의 페이저 표현의 수식에 제이오메가 C분의 1만 곱해지면 됩니다. 네, 캐패시터의 경우 이런 관계식이 얻어졌죠. 제이오메가 C분의 1은 제이분의 1은 마이너스 J죠. 제이분의 1 위아래 이제 J를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J니까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J에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전류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저 형식으로 수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신호의 페이저 표현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크기 곱하기 실효값 크기 곱하기 익스포넨셜 제이의 위상 이렇게 쓸수 있고, 전류는 전류 실효과 하기 익스포넨셜 J의 세타 전류의 위상, 전압의 위상 이렇게 쓸수 있고, 각각의 관계식이 저항은 R이 곱해지고, 인덕터는 J 오메가 1이 곱해지고, 캐패시터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곱해지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저로 표현된 어떤 신호 이것만 보면 크기와 위상을 알기 때문에 신호의 순식값을 알수 있죠. 이렇게 이상. 다만 주파수 정보만 알려주면 순식간 표현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저 표현으로 전압과 전류 관계를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고 순식값은 크기와 위상을 알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저를 이용해서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페이저 표현으로 이제 수식을 얻어봤는데요.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각 소자마다 이제 페이저 표현으로 해서 그 위상과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페이저 표현 수식을 얻었는데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전압의 크기와 위상, 전류의 크기와 위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R 값은 그냥 숫자니까 크기 관계에서 실수죠. R은 실수죠.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에 R이 곱해진 거고, 네, 위상의 관계에서 전압의 위상은 전류의 위상과 똑같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각도 모양으로 표시한 것은 위상을 표시하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덕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용어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네, 여기 오메가 L 값을 우리가 XL 기호를 XL로 해서 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인데 이제 인덕터에 해당하는 리액턴스 값, 인덕티브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의 용어는 리액트, 다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한다, 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데 이제 전압이 나중에 이제 전력 관계를 좀 공부를 하면 그때 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 인덕터는 전력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내놓았다가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액트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수부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있는 값이 이제 리액턴스인데요. XL에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L 대신에 XL로 그냥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라는 이 텀이 있죠. 곱하기로만 돼서 이제 계산이 쉬운데 J가 곱해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J는 네, 지수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복수수 형식을 지수 형식으로 바꾸면 그렇죠? 0 더하기 1J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0,1 지점에 크기는 1이고 네. 이 값은 지수 형식으로 바꾸면 여기가 90도고, 그렇죠? 크기는 1이에요. 그래서 J의 크기는 1이고 90도 이렇게 됩니다. A, B 지점, 그렇죠? 여기 크기, 여기 A가 0인 경우는 각도가 90도죠. 여기서 네, 그래서 2의 J의 90도는 J가 되죠. 거꾸로 오일러 공식으로 J의 사인 90도가 네, 얘는 1이고 얘는 0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결국에는 그러면 xl의 i 그리고 j의 세타 i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압의 크기는 네, xl 곱하기 i고, 전압의 위상은 네, 전류의 위상 더하기 2분의 파이입니다. 네.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페이저 표현으로도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산이 맞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J 이 경우에도 이번엔 XC로 기호를 써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제 앞에가 마이너스 J죠. 여기 그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 대신에 XC를 쓰고 네, 마이너스 J는 지수 형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여기 0,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90도 네, 이쪽으로 가면 네,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270도죠. 그러니까 270도는 네, 마이너스 90도랑 똑같죠. 코사인 270, 사인 270은 코사인 마이너스 90, 사인 마이너스 90과 똑같죠. 그래서 네. XCI에 2에 J에 세타 I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죠. 크기는 전류의 크기 XC가 곱해지면 네. 전압의 크기 전압의 위상은 전류의 위상에서 네. 2분의 파이가 네. 빠지는 그런 위상이 되는 것을 이 페이저 표현의 수식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페이저 표현으로 표시한 각 소자마다 관계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항은 네,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인덕터는 네, V는 JXL I 이렇게 표현되고, 캐패시터는 V는 마이너스 JXL I, JXC, 네. XC는 오메가 C분의 1. XL은 오메가 L 이렇게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임피던스라고 하는 용어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임피던스는 교류에서의 저항에 해당하는 그런 페이저 형식의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여기에는 뭐가 될지 어떤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어떤 값을 가질 텐데요. 크기와 네, 위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네, 이런 것으로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에 저기의 크기가 곱해진 거고, 전압의 위상은 임피던스의 위상에 전류의 위상에 임피던스의 위상이 더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수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지수 위는 지수끼리 곱해지면 지수 위는 더해지는 꼴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에 아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인덕터다 그럼 J 오메가 L 그죠? 오메가 L에 E에 J에 90도 J 오메가 L은 오메가 L 곱하기 E에 J에 90도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인덕터의 경우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페이저 표현을 이용해서 RL 직렬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RL 직렬회로, RL 직렬회로에서의 전체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여기서 이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는 여기 VR 더하기 VL이 전체 전압이 되죠.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표시되고 인덕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전류를 묶어놓고 두 개의 합성 임피던스는 그냥 두 개의 임피던스를 더하는 값이죠. 직렬 연결의 두 개의 임피던스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되죠. 복소수죠. R, XL. R, XL. 그리고 여기는 크기. 크기는 R제곱 더하기 XL제곱의 스퀘어루트죠. 그리고 위상은 요 각도.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크기 그리고 위상은 바로 이 각도가 되죠. 그래서 RL 직렬회로에서 전압은 R제곱 더하기 XL제곱 스퀘어루트 곱하기 전류의 크기. 위상 관계는 전압의 위상은 전류의 위상 더하기 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탄젠트가 R분의 XL이 되는 각도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RC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회로는
아래를 회로해서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를 회로가 이해가 됐으면 RC 회로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고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VC만 이렇게 마이너스 J의 XC 곱하기 I에 해당하는 것으로 써주면 합성 임피던스가 R 빼기 JXC가 됩니다. 그래서 R 빼기 JXC 이것을 지수 형식으로만 바꿔주면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R 콤마 마이너스 XC지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세트고요.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혹은 양의 값으로 쓰려면 이렇게 음각도를 써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R, 그다음에 XC 크기는 여기죠. 그래서 크기 여기 크기 그다음에 여기 세타 값 마이너스 세타 값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크기는 전류의 크기가 곱해지면 전압이 되고 전압의 위상은 전류의 위상에 요 값은 음의 값을 갖겠죠. 요 위상이 빼지면 전압의 위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RLC 증여회로인데요. 아까 다 이해가 됐으면 똑같이 여기 RLC 3개가 있으면 3개를 다 더해주면 각각의 임피던스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 더하기 J의 XL 빼기 XC 이런 관계가 됩니다. 크기는 이렇게 되고 위상은 이렇게 해서 R, XL 빼기 XC. XL 빼기 XC가 양수면 이쪽으로 가고, 음수이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XL이 크냐, XC가 크냐에 따라서, 전압이 빠르냐, 전류가 빠르냐, 위상 관계가, 그래서 인덕터의 영향이 크냐, 캐패시터의 영향이 크냐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의 위상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병렬 연결의 경우를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드미턴스라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인데요. 네. 저항의 역수 값이 컨덕턴스죠. 네. 그래서 병렬 연결의 경우에 컨덕턴스, 합성 컨덕턴스는 G0라고 할게요. 네. 합성 컨덕턴스는 저항을 잘못 썼네요. 합성 컨덕턴스는 각각의 컨덕턴스를 다 더한 게 합성 컨덕턴스죠. 왜냐하면 병렬 합성저항을 구하는 수식이 이렇게 됐었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니까. 그래서 합성 컨덕턴스를 병렬 연결의
경우에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합성 컨덕턴스를 이용하면 계산이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교류의 경우에 컨덕턴스에 해당하는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로 관계식을 쓰면 전압 곱하기 어드미턴스는 전류가 됩니다라는 그런 관계식을 쓸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R을 병렬 회로를 먼저 볼까요? R을 병렬 회로에서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합성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해보면 저항의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그다음에 인덕터의 어드미턴스는 JX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의 X 1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이제 복소수 형식으로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얻어졌고 이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지수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 임피던스의 크기,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위상 하면 전류는에서 전압과의 관계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복소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지수 형식으로 바꾸어 주어서 크기 관계와 위상 관계를 얻어주는 그런 것을 반복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RC 회로를 한번 볼까요? RC 회로도 RL 회로와 동일하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C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더하기 JX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 어드미턴스를 복소수 형식의 합성 어드미턴스를 여기 지수 형식으로 고쳐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RLC 회로 병렬 연결 회로에서의 계산이죠. RLC 병렬 회로도 이제 앞에서 했던 계산이랑 결국에 동일한 계산이고요. 어드미턴스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계산을 해보면 R분의 1 더하기 J의 XC 빼기 X, 아 XC분의 1 빼기 XL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드미턴스 계산해서 A 더하기 J의 빗골의 복소수 형식을 임피던스니까 이렇게 임피던스가 복소수 형식인데 이렇게 이 형식으로 바꾸어줘서 크기 관계, 위상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RLC 소자에서 그룹에서 전압과 전류 관계를 살펴봤고, 그것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저 노테이션을 배우기 위해 이제 컴플렉스 넘버와 익스포넨셜 폼을 수학적인 내용을 좀 학습을 했고요. 페이저 노테이션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한 회로 해석을 같이 배웠습니다.